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두 가지 사건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되었다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또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전했고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회는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다른 주변적인 것들로 옮기도록 유혹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을 생명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토록 중요한 부활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제자들이 꾸며낸 신화이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의 신앙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장이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을 목격한 주님의 제자들, 이 부활을 믿었던 주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 신앙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이 믿음을 위해서 바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주님의 부활을 심하게 부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아마 그것이 오늘날 사건이었다면 PD 수첩 같은 그런 대중 매체가 이것을 보도하면서 열띤 논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진실에 대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변증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선 바울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세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수가 아니다. 그거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500여 형제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열두 제자가 목격하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와 같은 바울 자신도 목격하고 계산을 해보면 약 514명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다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여성들을 반으로 치면 최소한 1000명 이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두세 증인에 의하여 사건이 확정됩니다. 두세 사람이 봤다 그러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범인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법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소수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그 부활체를 목격한 사람이 1000명이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괜히 억지를 부리는 일입니다.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아주 미련해서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만큼 증인들을 많이 확보한 사건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역사적인 사건 위에 기초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부활을 목격한 주님의 제자들이 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주장을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100번 양보해서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일부러 꾸며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퍼뜨렸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고 모든 기득권을 뺏기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들이 일부러 그냥 장난 삼아서 만들어낸 얘기를 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느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명 여러분 아무리 비밀을 잘 지키는 비밀 결사대를 만들어도 천명 가운데 반드시 어려움이 없는 배신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만들었다고 양심선언이라는 거죠. 그거 우리가 괜히 만들어내니까 활발도 안 돼 그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그들은 바쳤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권리, 제자들이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후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목격했고 경험했고 그리고 이 역사상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너무나도 많은 증인을 확보한 너무나도 참여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헛된 신화나 근거 없는 주장에 근거한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